안녕하십니까, 이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의사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개인 채널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일반 국민들이나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또 이쪽 사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뒤로 가기 눌러 주십시오. 자, 어차피 이 상황까지 왔을 때 현재 시점을 뒤엎는 방법은 뭐 VIP의 대국민 사과 그리고 원점 회귀 뭐 이런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안 그럴 거라는 거 다들 알지 않습니까? 현재 대통령이 절대로 그런 상황으로 가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지지율 감소, 지금 여당이 힘이 많이 빠졌죠. 이 상황에서 뭐 정치적 상황 고려했을 때 아마 이제 VIP도 좀 외로운 길을 가셔야 될 거고, 근데 뭐 절대 물러서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뭐 기조나 또 이분의 성향을 봤을 때 절대 물러서진 않을 거고요. 그렇다면은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보이는 거에 대한 미래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확정된 미래라는 거는 내년에 의사 시험 보지 않을 거다, 의대생들이. 그래서 의사 면허를 가진 분들이 태어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전공의 배출도 없다. 전공이 없는 미래가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몇 년간은 지속될 거다. 내년에 아마 3월 정도에 이제 신규 모집을 하게 되면 그래도 뭐 인기과나 뭐 필수과에서도 뭐 꼭 가셔야 되는 분들 일부가 뭐 지원을 하긴 하겠지만은, 제가 보는 상황에서 전공의 지원율이 뭐 한 20% 30% 될까 말까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교수로서 살았던 시간도 있고, 저도 이제 지도 전문이고 전공의를 교육시켜 봤고, 뭐 상황들이 여기까지 흘러왔을 때, 저는 지금 개원의사입니다만 시장 상황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냉정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근거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일단 7월에부터 이제 뭐 여러 큰 병원들이 뭐 차관을 도입했다, 뭐 단기 순환 회전율을 봤을 때, 자금 순환을 봤을 때 뭐 한 90일 이내에 도산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요. 대형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약제 가격이나 뭐 재료대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회사채에 어느 정도 어음을 잡고 좀 버틸 수가 있는데, 병원 입장에서 가장 큰 지출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뭐 인건비 개통, 인건비는 한 달 이상 밀리면 연체가 붙기 때문에, 인건비는 한 달 이상 밀리면 사실상 부도 도산 상황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근데 지방의료원에서 일했던 그런 경험을 비춰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돌려막기 해가지고 몇 달이고 인건비 체불을 연체가 안 걸리는 선에 딱 맞춰가지고 이번 달 월급을 다음 달 월급 시작 전날에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밀리는 방식으로 살아남는 것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대형 병원이 완전히 탁 망했다라고, 어느 순간 탁 망했다, 기업처럼 그렇게 딱 망한다기보다는 어떻게 지지지지 끌고 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 대형 병원이 이렇게 이제 뭐 도산 위기다, 뭐 곧 부도 난다, 현금이 없다 뭐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사실 이제 전공이 빠진 걸로 자꾸 이제 일반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몰아가려고 하는데, 전공이 빠진 것보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전문의들 쉬프팅이에요. 전문의들이 계속 지금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인서울권이나 좀 괜찮은 좀 빅5급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지방병원이나 뭐 이쪽 상황을 봤을 때는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뭐 지인들이나 또 이제 여러 소개를 통해서도 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인력을 구하려고 뭐 메디게이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구직을 해보거나 구인을 해보고 또 이제 뭐 오시는 분들 면접을 하면서 듣게 되는 얘기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이 전문의 쉬프팅은 올 3월부터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문의 쉬프팅이 일어나는 거는 그냥 단순한 시장 논리로 말씀을 드리면, 자, 내년에 전문의가 안 나오잖아요. 상대적으로 전문의가 희소해집니다. 희소해지기 때문에 전문의를 서로 확보하기 위해서 임금을 더 주고 더 데려가고 스카우트 형식으로 계속 이제 쉬프팅이 일어나고 있죠. 이게 이제 뭐 아주 큰 병원은 빅5급하고는 얘기가 좀 다르고, 지방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쉬프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실 이분들이 그 지방 대형 병원에서 일했었던 제일 큰 이유는 뭐 지방 의료에 대한 어떤 그런 본인에 대한 소신, 그리고 이제 전공의들을 교육시키고 싶다는 어떤 그런 개인적 사명 또는 사회적 사명, 이런 것들에 리콜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은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전공의가 떠나고 그 이유가 많이 사라집니다. 예, 저도 똑같이 겪었던 상황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전공의 교육을 담당하다가 보건복지부 파견교수로 이렇게 나와 있다가요. 저는 이제 2017년도에 이제 병원 인증제라는 게 생기면서 병원 인증을 받지 못하면은 이제 수련 병원의 지위를 박탈하거나 또는 수련 전공의 TO를 주지 않는 형식의 어떤 그런 병원 협회에서 나름 만들어 놓은 그때 제도가 생겼었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인증을 미루는 상황 때문에 전공의 TO가 날라갔죠. 근데 이제 다들 그렇게 느낄 거예요. 전공의들이 있을 때는 교수님들이 그래도 사명감으로 좀 버틸 수가 있는데, 전공의들 나가고 나면은 이 사명감이 없어집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여기서 왜 혼자 당직 서고 여기서 일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인간적 회고가 좀 들기 시작하죠. 이좀 이제 일반인들도 사실은 또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권이라는 거에 좀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의사도 이게 직업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뭐 이런 게 중요합니다. 뭐 저도 이제 그렇게 버티는 시간이 있었죠. 근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은 결국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람으로서, 의사로서 직업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못 버티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밤낮없이 콜 받고, 밤낮없이 뭐 중환 오면은 깔아놓고 나가야 되고. 저도 이제 지방의료원에서 중환자실까지 같이 보면서, 제가 중환자실 입원도 다 시켰고 하면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야, 이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내가 얼마까지 더 버틸 수 있지? 기본권이 침해되기 시작하면은 급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돈 얼마 받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언론에서는 뭐 4억을 받니, 5억을 받니, 6억을 받니 뭐 난리를 치는데, 돈이요, 어차피 내가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으면 계속 밤낮없이 나가가지고 병원에서 환자들 진료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월급 많이 들어오는 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어차피 내가 쓰는 돈이 아니거든요, 이거. 들어와 봤자,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도 남편이 그렇게 힘들게 돈 벌었는데 가족들이라고 마음 편하게 돈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돈이 쌓이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뭐 이게 나의 삶을 갈아넣으면서 이게 진료를 한다고 해서 이게 뭐 돈이 쌓여가지고 이거 이돈 가지고 내가 뭘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뭐 생활비 문제 때문에 뭐 당장 돈이 없어가지고 빚을 갚아야 돼가지고 뭐 돈을 연봉을 더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근데 이 기본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이게 자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의사들이 뭐 무슨 돈 말하는 돈벌레로 생각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이 침해되면, 예를 들어서 지방에 저기 뭐 강원도 삼척이나 뭐 울릉도 같은 데 가가지고 돈을 뭐 4억이든 5억이든 받으면 뭐예요. 거기 사람들도 없고, 뭐 거기 가가지고 금보아 뭐 챙겨가지고 금팔찌 끼고 금목걸이 끼고 댕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있어봤자 의미도 없는 동네고요. 그런 동네 가가지고 진료하기 위해서 뭐 버티라고 하는데, 돈이 많아도 의미가 없어요. 가족들하고 헤어져서 살아야 되고, 밤낮없이 굴려가야 되고, 뭐 내 새끼들 보고 싶은 건 인간의 기본적 욕망인데, 의사도 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애셋 키우고 애들 보고 싶고 와이프랑 같이 살고 싶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거는 왜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야기가 좀 살짝 흘렀는데, 이 전문 시프트가 사실 좀 무서운 게요. 이 약간 이제 좀큰 병원이나 이제 국립대병원이나 약간 지방 정부의 재정을 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하고 달리, 일반 이제 지방의 대형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 시프팅을 하면은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본인들은 힘들어서 기본권 침해되고 있고, 뭐 급여가 올라봤자 별로 의미가 없고, 오른다 해봤자 뭐 약소한 금액이다. 뭐 근데 그거 내가 말했지만 돈을 더 받아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직을 하고 떠나겠죠. 문제는 지방병원의 선생님들이 떠나면은 거기 오시던 환자분들도 같이 따라 떠나요, 대부분은. 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뭐 내분비 내과다, 뭐 당뇨 뭐 이런 거 오랫동안 이 교수님한테 봤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바로 옆 병원에 있는 큰뭐 1차 병원이나 또는 뭐 2차 병원으로 이직을 합니다. 그럼 환자들 대부분 그 옆 병원으로 병원을 바꿔요, 대부분. 많이 그들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고려를 했을 때 이제 지방 대형 병원들이 살아남기가 좀 어렵죠. 그렇게 이제 교수님이 빠지고 나면은 새로 전문의를 채워놔도 이 전문의가 이제 와서 그 역할을 다 하고 뭔가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대부분 굉장히 또 이제 똑똑하고 눈치가 빠르고 하기 때문에 병원이 뭔가 이렇게 좀 망할 것 같다 하면은 안 와요. 안 옵니다. 안 오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인력이 빠지기 시작하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빠집니다. 이 전문의 시프팅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방병원 도산의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이렇게 빠지는 것도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수술하는 과나 이런 것들은 전공의의 어떤 공백을 메워가지고 수술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가의 약간 고가까지는 아니지만 그 상대적으로 수가가 아주 괜찮은 수술을 하면서 거기에 나온 수익을 가지고 이제 다른 이제 처방전만 나갔을 때 별로 돈이 안 되는 그런 과들, 그런 과들의 이제 수익을 좀 보전하고 메꾸면서 이 병원들이 돌아가졌는데, 수술은 수술대로 못하고 이제 뭐 상대적으로 좀 이제 수술이 아니고 좀 이직이 좀 쉬운 과들, 뭐 내과나 뭐 이런 신경과나 조금 그래도 이제 좀 이직이 쉬운 과들 있잖아요. 아니면 또 개원이 좀 편하다던가 뭐 이비인후과나 뭐 피부과나 뭐 이런 등등등 이런 것들은 이제 시프팅이 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병원이 이제 크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전문의 시프팅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몇 년간은 전문의들의 임금은 올라요. 자, 전문의들의 임금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 전문의님들의 임금이 오르면은 자, 지금까지는 전문의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의사 사회 자체가 전문의 중심 사회였다고 치면은 상대적으로 이 오른 임금에 해당하는 전문의를 잡기 위해서 대부분 어떻게 임금을 더 높여가지고 병원의 수익이 좀 줄어들고 병원이 운영이 어렵더라도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죠. 그게 아마 이제 2차급, 3차급 병원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제 전문의를 채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과별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자, 1차 대형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페이닥을 고용해야 되는 1차 대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전문의 말고 일반의 쪽으로 눈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일반의들, 왜냐면은 이번에 지금 사실상 필요한 의사 인력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갑자기 쏟아져 나온 상태죠. 이게 흡수가 안 될 것 같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수년에 걸쳐가지고 1, 2년에 걸쳐가지고 흡수될 인원들은 흡수가 됩니다. 왜 흡수가 되느냐? 자, 군대 갈 사람 어차피 군대가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여자 선생님들 상대적으로 조금 유리해질 수는 있습니다. 이 여자 선생님들은 어쨌거나 그 1차 의원에서 이제 봉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름 수년의 시간 동안 그 개원 의사 그에 묻혀서 나름의 트레이닝을 받게 될 거예요. 이 트레이닝이라는 게 별게 없죠. 일을 하면서 배우는 거죠. 물론 노동자로서의 지위가 더 강하긴 하지만, 근데 그렇다고 개인 의원에서 만약에 이 일반의 선생님을 고용했는데 가르쳐 줘야죠. 안 가르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자기 병원이 돌아가져야 되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키워가지고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데리고 있어야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1차 의원으로 이제 봉직을 하신 그 일반의 선생님들도 나름 경험을 얻고 나름 배움을 얻게 되고 나름 살아남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일반의 선생님들이 확 풀려나오면서 일반의 임금은 지금 바닥을 치고 전문의 페이는 지금 올라가고, 전문의는 이제 갈 사람들은 가고 뭐 안 갈 사람은 안 움직이면서 이제 쉬프팅이 일어나면서 이제 어떤 스카우트 시장만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1부 리그, 2부 리그처럼 이제 1부 프로 선수들은 이제 막 스카우트 되고 뭐하고 하지만 이제 2부 리그 뛰고 싶은 분들은 2부 리그에 어떻게든 와가지고 한번 이제 구직을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상황과 비슷해졌어요. 그런 상황 비슷해졌는데, 그러면은 자, 당장 내년까지는 전문의가 안 나오니까 전문의 시프팅이나 전문의 스카웃은 많이 일어나긴 하겠지만 일반의 시장은 그만큼 성장을 점점 해나갈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갖춘 일반의 선생님들이 점차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일반의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당장 개원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럼 일반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제 능력이 점점 올라가면서 일반의도 시장 형성에 맞춰가지고 임금이나 또는 이 수요 공급이 이제 1년 정도에 이르면은 밸런스가 맞춰질 거예요. 밸런스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다시 대학